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예, 오늘 연도대회 천태만상으로 입고 오셨네요. 예, 다양한 표현을 하시는 건 좋은군요. 상가에 가면은 곡하는 소리가 다르죠. 상주들의 곡소리와 문상객들의 곡소리가 다른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제 상주도 아이고고 또 아이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상주들은 아이고 아이고 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문상객은 어이 어이 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자가 아닙니다. 그냥 곡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에고 에고 슬프랬자 고할고자입니다. 에고 에고 옛날에 그 유학자들이 한 표현인데요. 슬프다. 우리 가족이 돌아가셔서 슬픔을 고한다. 슬픔을 알린다. 그래서 에고 에고 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는 것은 의의 의가 아니고 원래 발음은 허희 허희입니다. 너의 슬픔을 내가 인정하노라. 공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오프에나 확인하고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뜻은 사라지고 곡소리만 남았습니다. 에고 에고 의의 그것만 남았습니다. 원뜻은 정말 우리는 이 슬픔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 문상객들은 당신의 슬픔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유교적인 상대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냥 단순히 슬픔을 받아들이고 함께 슬픔을 나눈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짧은 기도가 아니고 긴 기도입니다. 연도,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어질 연자입니다. 기도가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계속되는 기도. 그래서 연도입니다. 이 연도 왜 이렇게 길어져야 되느냐? 이 세상을 떠난 분,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함속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살아생전 누가 성인같이 살고 누가 흠없이 살아냈습니까? 그래서 연옥에서의 단련기간을 가능하면 짧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문상객들이 가서 기도를 또 이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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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장교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여덕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도를 하기도 하고 이 연도가 또 이 신앙인들에게 많은 선교적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한껏 좀 안타까웠던 게 한 25년 전만 해도 지방마다 연도가 달랐습니다. 요즘은 통일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다 같은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방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는 기도가 있으면 좋은데 획일적인 걸 한 가지로 다 못 박아놔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지고 또 서양화까지 많이 변했습니다. 악보화 시켜놓으니까 서양한테 또박또박 음을 짚고 가는 것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연도는 구성지에 슬픔을 자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전통 가락에 맞춰서 하는 게 연도의 본뜻입니다. 악보에 나와 있는 것은 통일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 거기에 연도 맞춘 사람들의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잘 깃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채증 할 겁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장이라고 이미 밝혀졌는데도 아무도 지금 내몰도록 여부수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정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거도 그렇지만 연도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음이 너무 낮아가지고 소리 내기 힘들 때 많죠. 누군가가 음을 신경할 때 낮게 잡았습니다. 연하 이거 하다 보니 뒤에 가면 음이 더 쳐지고 나면 소리가 나. 그래서 음을 처음에 누가 음을 잡더라고 딱 조금 높다 싶게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에 가서도 밑에 좋은 거 하기보다 슬픔을 애고 허이 그래서 애잔한 그것을 조금 음이 조금 높다는 느낌을 가져야 좀 애잔한 느낌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할 때 음이 처지면 힘들기도 하고 슬픔도 덜 표현해야 됩니다. 조금 애잔함을 더 표현하려면 조금 높다는 그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뭐 음 잘못 잡아가 최대부를 받아 좀 많이 깎입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표현한다고 소리가 적으면 안 됩니다. 매갈이 빠진 연도 같은 경우는 상부들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상객들이 연도를 할 때 조용하게 고급감 이러면 밖에서 누가 들어도 운율도 좋고 편합니다. 그래서 연도로 가가지고 매갈이 없이 그냥 쭉 쳐져가 하는 것 가차없이 점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곡이 서양 악보에 맞추는 것보다 우리 전통적인 운율을 많이 살리는 것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하셨고 연습 잘 못하신 분들이 복장에 신경도 쓰셨나요? 예, 연습도 잘하시고 복장도 잘 꾸미셨겠죠? 여러분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으로 이건희 마르티노 보좌 신부님, 이마로부터 고론장 선생님, 정치수도 미르코 총회장님, 김명식 라파엘 위원회장님입니다. 예, 오늘 연도대회에 참가한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의 어머니 꾸레야. 예. 대답이 약합니다. 천주의 성모 꾸레야. 예. 성경의 궁정 꾸레야. 예. 시온의 딸 꾸레야. 예. 주계자의 어머니 꾸레야. 예. 평화의 모호 꾸레야. 성모의 예. 성가대 예. 예, 이렇게 총 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팀이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경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15일 초점에 의하여 첫 번째로 성가대에서 10편 22편과 주님의 기도를 노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의 여물인 고래에서 10편 129편과 주님의 기도를 노래하겠습니다.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이제 연습을 했는데 실전에 가가지고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연도를 가보면은 실전에서 좀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적군을 향해가 총을 앞으로 쏴야 되는데 뒤로 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부터는 단체 상가 방문 시 예절 순서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에 가시면은 돌아가신 분한테 예의를 취하는 게 순서겠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방문을 하면은 주인한테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빈소에 먼저 분향을 합니다. 처음에 분향을 하시고 분향을 하고 난 뒤에 영정을 향해 가지고 성호를 긋습니다. 성호를 긋고 난 뒤에 적당한 예의를 취하시면 됩니다. 단체로 지금 상가 방문을 했을 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최소한 단체는 5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하시면 됩니다. 한 10명 이상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빈소를 향해 영정을 향해 가지고 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대표자 한 분이 큰절을 두 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헌화를 하시든지 그거는 분위기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예를 취하고 난 뒤에 상주분에게 이제 같이 위령기도를 바치겠다고 뜻을 전하고 다른 문상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옆자리에 조용히 중앙통로를 비워두시고 위령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근데 짧은 위령기도라든가 긴 위령기도 관계없습니다. 그날 연도객이 많으면은 가능하면은 짧은 기도를 바치고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죠. 그리고 일반 문상객들이 많은 경우에도 가능하면은 짧은 연도를 바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한 5명 이상이 되면은 노래로서 바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인 호칭 기도 후에 일반 문상객 기도라든가 자녀의 기도, 친구의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해가 바칠 수가 있습니다. 바칠 수가 있다는 말은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고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바치면 됩니다. 상주가 없으면 일반 문상객 기도를 바치면 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로 이제 기도를 마치면은 마침 성가를 부릅니다. 마침 성가를 부르는데 성가를 부르는 동안 신자들이 영적을 향해 성수 예절을 합니다. 근데 성수 예절을 하는 걸 가만히 쳐다보시면 전부 다 십자가를 끄면서 하시는 분, 위에서 밑으로 끊는 분들, 또 뭐 쭉 끊는 분들, 정 찍는 분들 여러분이 많습니다. 상장 예식에 참고를 하고 우리 레지오 마리의 운영과 관리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성수를 찍으면서 주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수를 찍으면서 주님이라고 하고 영정을 향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세 번 정도 뿌리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세례명 누구누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고 세 번 정도만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 5번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10번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3번 정도만 이제 뿌리시면 됩니다. 네, 그 마침 성가를 한 후에는 그 성호경을 붙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하시고 빈소에 손님이 많이 없다든가 방문객들이 조문객들이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은 상주를 향해 가지고 큰절을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좁아가지고 못할 때는 대표자만 하시든지 같이 목례를 취하든지 그거는 적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부터는 또 그 단체 상가 방문 시 이런 이제 조문 절차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내용을 들어오시는데 인쇄를 해서 전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우리 시동 단장님이나 아니면 부리아 단장님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연습이 연습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 본당에 연도가 발생되면 많은 단원들이 가서 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레지오 장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연령이 이제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레지오 단원들이
많이 이제 선정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 본당에는 내지어 단원들이 타 본당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지어 장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지어 장 주도는 구리아 단장이 내지어 장을 주도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먼저 선정자가 발생되면은 일영회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당 신부님께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내지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락을 득한 후에 내지어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잘 안 하고 있는데 프레시디움에서는 선정자가 발생되면은 반드시 미상대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시면 바로 사망미사를 한 대 봉헌을 하고 프레시덤 단원들은 적어도 북주기단 5단과 내지어 대세라 전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적어도 한번은 바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리아에서는 바로 이제 헌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코리아 단장님은 구리아 소속 구리아 단원들이 많은 구리아 단원들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별도로 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내지어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연도가 일어나면은 다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지만은 내지어 장일 경우에는 구리아 단장님이 특별히 한 번 더 모든 단원들에게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우리 시듬 단원과 구리아 소속 단원들은 장지까지 가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 관리 운영 진세에 보면은 장지까지 가가 깃발을 들고 가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장지까지 가가지고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서만 중앙통로에 구리아 소속 브레시등기를 설치를 하시고 본당 제일의 좌우에 브레시등기와 구리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엔 그 프레시티움 제례를 본당의 그 장례미사 때에 설치를 하는데 프레시티움 제례는 내지어 제례는 성당의 장례미사 때는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빈소에만 그 내지어 제례를 차려주시면 됩니다. 빈소에서는 프레시티움 단장이 즉시 구리아기와 프레시티움 기를 내지어 제례와 같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모든 내지어장의 절차는 성당의 내 교회의 공식 절차를 하고 난 뒤에 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지어장 하니까 내지어장이 모든 게 우선이다. 아닙니다. 교회의 공식 절차가 우선이고 그 다음 내지어장의 기도라든가 내지어기를 설치를 하고 하는 겁니다. 채점 끝났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육수본당에서 연도가 일어나는 것은 전국에서 어디서든지 이 아름다운 노래가 퍼질 수 있고 과연 육수본당이라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회장님 나오셔서 채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위원장님 그 심사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최종 결과 저도 모릅니다. 제가 있는 거 벌써 넘겼고 그래서 어느 팀이 1등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연도 서양학식으로 이렇게 똑똑 음을 끊거나 자르거나 이러면은 연도의 맛이 잘 안 납니다. 연도는 그야말로 자꾸 강물이 이어듯이 그렇게 이어지면 좋고요. 연도라고 마냥 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도도 너무 느리지 않게 하시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한 소절이나 두 소절을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으면 더 예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암곡이 하나 띄워져 있어. 예. 그 높은 음이 나올 때는 대
대체로 높은 놈은 안 짓고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아웅입니다. 제일 밑에 칸에 보면은 중간쯤에 아버지 나라가 연도시는 라웅이 제일 높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높은 놈을 대충 이제 뭐 같은 놈으로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연도의 그 묘비가 되느냐. 해장암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가서 깍! 넘어가듯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막 숨 넘어가던 그런 애정함이 싹 거쳐갈 때 그 연도에 묘미가 살아납니다. 음을 지금 제가 잘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숨 가쁘듯이 떨어뜨리면서 한 소절 끝내고 또 그 다음 소절은 또 계속 이어가다가 높은 음이 나올 때 그 높은 음을 좀 살려주면 그 애정함이 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0편 41편 있습니까? 41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옵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41편 한번 띄워주시고요. 암사순이 예. 암사슴이 식물을 그리워하듯 하듯 쭉 네, 이러면 훨씬 원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암사슴이 식물을 그리워하듯 쭉 쳐지고 그 다음부터 나중에 그 다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를 할 때도 평소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울러 갈 때는 깍둑 넘어가듯이 살짝 올라쥐고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그 느낌이라든지 그 예전하고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악보니까 서양악보대로 하시려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통된 표준안을 하기 위해서 악보를 이렇게 했지. 사실은 이보다 좀 더 높은 음을 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라음보다 조금 더 높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전하게 깍꿍 넘어가는 그 느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이게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41번, 이거 다 같이, 10편 41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높게 잡습니다. 제 영원한 하나님을 제 영원의 하나님을 내 영원의 그대가 아니라 안사슴이 제 영원한 은혜를 제
소리는 너무 천일 낮게 잡으면 힘들어지고요. 대답이 적어지면 조금 높게 잡아주시고, 또 고음에 가서 끝까지 다도 안 해도 조금 넘어지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중간 소들에서 쉬지 마시고, 가능하면 끌고 가서 내가 이렇게까지 가서 열심히 기도 받쳤나? 좀 쳐지고 다시 또 가고. 이게 이제 그 저통, 연도의 그 요비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살려주시면은 연도의 그 내년아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참 너무 잘하시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순서는 정해져있습니다. 먼저 그 1등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8개 팀이 참석했는데 그 3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생각도 참, 연도 참 너무 다들 잘하시고, 우리 앞으로 북수교회 성당에서는 그 연도에 가면 참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3등은 성령의 궁전입니다. 진짜로요. 이렇게 보다 감독님만 돼요. 열심히 사는 거 사람. 예, 2등은 중계자의 어머니입니다. 1등은 어느 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참 많이 참석하고 그 하니까는 함께 이런 거잘 해주시고. 그 연도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점수를 얻어서 천지의 성모. 감사합니다. 심사평가에 따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주임신 분들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3등 허병대는 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 다섯 팀입니다. 성가대 팀, 평화의 몸 꾸리아 팀, 창조주의 어머니 꾸리아 팀, 시원의 딸 꾸리아 팀, 성모의 팀, 대표님은 보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3등 상금은 20만원입니다. 시원의 딸 아무도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시장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등상을 수여하겠습니다. 1등상은 두 팀입니다. 2등이 두 명입니다. 2등 3등이 2등 3등. 팀대표님과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계대의 어머니 팀, 성령의 운전 팀, 이동산입니다. 이동산의 시장으로는 30만원입니다. 수여하겠습니다. 청주의 성모팀입니다. 팀장님과 함께 합니다. 우수상 시상금은 50만원입니다.
오늘 8개 팀 모두 다 수고하셨기 때문에 다 상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임식 분님 마친 기도와 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리 한자리 모여서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연습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이 정성이 또 많은 연옥 영혼들에게 풍부한 은혜를 내리는 수도관이 되게 하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 저희도 기쁨을 느끼고 더 큰 즐거움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신자분께 기념품 전달을 위하여 구례단장님은 성경대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념품은 참석하신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나가실 때 기념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연도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신자분들과 연도대회를 준비하신 유령회장님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강당에 뒤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신부님 음식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항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